제73회 시리대학원 프로젝트 신발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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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가 살짝 좀 오늘 날씨가 쌀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발을 풀려준 두 분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시리대학원 프로젝트 신발은요. 매주 일요일 무료로 모든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를 또 항상 무료로 대관을 해주시네요. 우리 밀리오레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신인들이 설 무대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무대를 또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인지도가 필요한데 신인들이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또 행사에서 또 많이 무대를 또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는 또 소위 이제 3사 대형 또 그 기획사분들의 또 이제 가수들 이런 분들의 무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인들 무대는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신인들이 똘똘 뭉쳐서 무료로 여러분께 좋은 공연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신인대박원 프로젝트 신발은요. 페이스북 페이지 프로젝트 신발 검색하시면 그 중에 어떤 가수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공지를 또 올립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질러주세요! 좋아요. 우리 남자들만 질러주세요! 여자들만 질러주세요! 우리 외국인들만 질러주세요! 네, 오늘 다 아네요. 네, 오늘 또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일본에서 니혼지데스. 네, 안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다 우리나라 내국인들 대상으로 오늘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 오진시오 이제 오자 참여진. 네, 이영가오신 쉐쉐.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멋진 음악과 함께 오늘 신인대박원 프로젝트 신발 7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치는 사람은 올해로 또 1등 돼서 직장자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자, 오늘 또 행사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 진행에 또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여러분께 행사 진행 느낌으로 행사 MC들을 항상 쪼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런 포인트로 하다가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어린이들 많이 없네요. 네, 우리 또 그리고 남성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이고 우리 또 어르신, 중년의 어르신도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춥지만 신인들의 무대를 보실 때 많은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신인들이 힘을 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로젝트 신발 73회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듀오 다소라를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소라입니다. 네, 저희는 달달한 보이스로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릴 다소라입니다. 지금 날씨 너무 추우시죠?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감기 때문에 2주째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노래 들으시고 감기 꼭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신발 프로젝트 무대에 서려고 모니터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 노래하시는 분들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다소라 시작으로 노래하시는 분들 영상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입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소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호프리신가 봐요. 잘 어울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객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모실게요. 이쪽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셋! 안녕하세요, 다소라입니다. 네, 다소라. 이름 자체가 그 본인의 본명들 제가 좀 이제 활동명을 좀 들어보니까 매칭이 너무나 잘 되더라고. 네, 한 분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다소라에서 다솔을 맡고 있는 다솔입니다. 아, 다솔 씨. 네, 저는 다소라에서 솔아를 맡고 있는 소라입니다. 네, 솔아 씨. 그래서 다소라입니다. 네, 다소라.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신발 무대가 쉽지 않은 무대예요. 혹시 그 쇼케이스 한번 해봤어요? 아직 쇼케이스를 만약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언론 쇼케이스, 카메라 많은 쇼케이스 가면요, 네. 엄청 조용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카메라가 굉장히 앞에 많이 있으면 떨릴 것 같은데 오늘 신발 처음 오셔서 좀 어떠세요? 저희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는 건 진짜 처음이어서요. 처음이어서 저희 매일 연습실에서 둘이서만 하다가 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서니까 되게 떨려요. 많이 떨리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카메라 앞에 있는 플래시 그리고 셔터 소리 요거 들으시면서 리액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라는 좀 어떤 팀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밴드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악기를 안 가져오셨거든요. 아, 저희는 2인조 보컬 그룹입니다. 아, 밴드 아니에요? 네, 저희 밴드 아니에요. 종이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악기도 이렇게 다루실 것 같은데? 다루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네. 뭐 배우세요, 우리 소라 씨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싶어서 배우고. 기타는 그러면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제가 치고 싶어서 제가 배우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제 기타를 하면서 노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혹시 두 분은 요즘에 2인조로 활동하고 있는 듀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방금 불러주셨다시피 볼빨간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혹시 롤모델이나 아 이분들 너무나 멋지다 이분들을 좀 닮아가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2인조 여성 듀오 하면 누구? 생각나는 다비치 선생님. 다비치! 오! 존경합니다. 네. 싶어요. 우리 소라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희 둘이 얘기할 때 다비치 선배님 좀 존경하고 싶다. 닮고 싶어요. 그럼 혹시 뭐 제2의 다비치라는 또 그 닉네임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 정말 악기 열심히 저희가 더 네요. 열심히 신발 내에서 신발 내에서 그걸 신발 내에서 제가 좀 정할 수 있어서 아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소라는 좀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초라 보컬이 되게 어쿠스틱하고 발랄한 노래가 되게 잘 어울려서 네. 어쿠스틱을 주로 요즘에 연습하고 있고요. 저희 아무래도 다비치 선배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저희는 발라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발라드. 그리고 다비치 같은 경우는 뭐 사랑과 절정 같은 거 Give me your love, baby, baby 이런 느낌도 나중에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